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우는 가수 조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천에 프로포즈 무대를 이렇게 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 자리에 제가 올라서서 여러분 앞에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광희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천 가정연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많은 사천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사천에 관광을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하러 와주신 MC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수분들을 응원하러 와주신 각 가수분들의 팬분들 역시 나마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래 달빛 연가를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렇게 참 여러분 앞에 노래를 내서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한데도 이 참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맨날 불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좀 다시 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노래 달빛 연가 이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랑을 주시고 또 응원을 주셔서 너무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5시간 만에 막 날아왔습니다. 이 날개가 이곳 좀 전용 비행기가 있었던 좀 저기 사천 공항에 내려갔고 빨리 왔을 텐데 이게 미리 보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 기쁘게 생각됩니다. 참 제가 강원도 산골에 살다 보니까 이 바닷가 음악은 정말 좋아요. 제가 이 경남 지역에 통영이니 거제니 항상 명절 때마다 놀러 오곤 하거든요. 근데 사천에도 와 보니까요, 이렇게 바다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바다 너무 낭만스럽고. 이래서는 몰라도 노래가 더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 앞에 어떻게 또 날라와갖고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겠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곡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래, 백일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 무성한 자랑
네, 조명석 씨의 무대 만나고 계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는 그 무대 밑에서 듣는데 음반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부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와, 목소리가 진짜 명품 보컬이네요. 그쵸? 아, 오늘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네. 예, 우리 에미스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민 분들께도 한 말씀. 네, 네. 예, 그래요.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네. 다시 또 인사드리면 저희야 너무 감사가 더 깊죠. 네, 네. 우리 사천시민 분들, 가족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네. 또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되게 남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속 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성숙한 느낌으로 네. 전통가요를 이렇게 네. 멋지게 소화하는 가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 하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가찰이십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전통가요에 마음이 있고 사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그때 좀 뭔가 좀 저한테 있어서 좀 기분 좋을 만한 네. 분위기 좋은 데만 뭔가가 필요했는데 네네. 우연히 뉴스에 우리 옛날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노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왠지 조명섭 씨랑 말씀을 나누면 저도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성숙하신 말씀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 그래서 팬분들이 더 사랑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솔직히 조명섭 씨가 생각하시는 나의 매력, 팬들이 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한 세월을 너무 때려 맞아서 좀 이렇게 됐지만요. 네. 글쎄요. 네. 아마 저의 하는 일을 꾸준히 네. 이렇게 가고 나가서 열심히 네.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실함이죠. 예. 아, 네. 성실함. 첫 번째는 앞에 나왔어요. 잘생겨서 좋아하신대요. 본인이 뭐 성숙함, 성실함도 있지만 얼굴로 결국 인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모르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도 오셨잖아요. 예, 혹시 예. 사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사천에는 네. 한 작년인가 약 요맘때쯤에 온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사천에서 뭐가 좋았다는 거 한 말씀 관광객분들한테 예.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천에 오니까요. 참 역시 이 물맛도 좋아요. 물맛 좋고 다른 것도 물맛 좋고 뭐 산공기 좋고 맛 좋은 데는 네. 많지만은 이 사천에 오니까요 네. 정말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이 네. 그 물 위를 흐르는 것 같이 네. 물도 맛도 좋고 음식 솜씨 좋고 정도 좋고 네. 인심 좋고 어디가나 좋지만 얘가 또 낫지 않나 싶어요. 이제 혹시 기회 되면요 네. 여기서 땅 짓고 여기다가 집 지어서 갖고 좀 살아야겠어요. 곧 사천시민 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네, 사천이 물도 좋다라는 것도 함께 네, 예. 배워갑니다. 우리 지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음 무대 어떤 무대를 꾸며주실 건가요? 예,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곡을 넘겨두는데요. 네. 이번에 네. 나왔던 노래입니다. 예,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 그리고 네. 동창에서 부르면 참 좋은 노래입니다. 브라보 친구란 노래를 함께 보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군 점점 하늘
사랑하는 정녕 아름다운 친구 어른아님 잘해 나갑니다 내일 언제 가 내일 언제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조명 시비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막 날아왔는데 그냥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을 주는 그런 섭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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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앵커곡을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사랑의 천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도요,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 이렇게 착석해 주신 많은 시민연들, 사천 시민연들과 사천에 놀러 와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각 가수분들을 응원하러 와주신 각 가수분들의 아티스트분들의 팬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MS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사천에 놀러와서 여러분 앞에 두고두고 좋은 노래 많이 오래도록 불러 전해드리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사천 관광객들, 공연 관광객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달의 부산 전부장 현재 보시면서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